여자 난이도 결승전. 네, 다음 선수는 러시아의 마리아 톨로코리나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 전년도에 청소년 월드컵에는 출전한 바 없고요. 네. 2015년 12월 달에 열린 보즈먼 월드컵에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렇습니다. 경계 대상이죠, 우리나라 선수들. 네, 저번 보즈맨에서 사실 속도 부분에서도 1위를 했던 그런 무서운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곳 청송에서도 과연 1위를 할 수 있을지. 네,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의 신은서 선수가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마리아 톨로쿠니나 선수. 네, 볼륨 있는 홀드에 아이스트를 고정한 상태로 네, 왼손으로 다음 홀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마리아 톨로쿠니나 선수는 앞에 열린 여자 속도 경기에서 현재 1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도 2관왕을 할 수 있을지가 사실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난이도와 속도 2관왕은 그렇게 쉽지 않은 그 분야인데 네. 이 선수 또 난이도도 좀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루프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마리아 선수 굉장히 차분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마리아 톨로쿠니나 선수의 경기가 끝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송한나래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희용 선수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네, 점점 흥미진진한 경기인데요. 네, 마리아 선수 이제 두 번째 루프 구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 나온 6명의 선수보다 좀 더 차분한 자세로 또 시간도 충분하고요. 아마 제일 빠르게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홀드에 두 번째 시도를 네, 실패를 하고 세 번째에 네, 걸렸습니다. 바로 피겨포로 자세를 잡고요. 네, 선수 상당히 과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툴이 완전히 걸리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걸 믿고 피겨포 자세를 취하고 다시 피겨 나인 자세를 취하면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아 선수 이제 직벽 구간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클립을 앞두고 있고요. 네, 옆으로 보이는 킥도로에 이제 클립을 시도를 하겠죠. 네, 킥킹을 아주 힘차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클립 성공했습니다. 좋은 선수의 요건은 일단 훈련이죠. 연습, 네. 그리고 경기에 임하면 과감성, 그리고 그 끈기. 네. 또 이런 네. 것이 따라야 좋은 선수가 되겠죠. 네, 마리아 선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많이 가진 선수라고 볼 수 있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결승에 진출한 8명의 선수 누구 하나 쉬운 선수는 아니겠지만 특히 네. 마리아 선수 아주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자 선수 출전 가장 마지막에 네, 클립 성공했습니다. 이제 직벽 구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네, 아직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진하면서 아이스툴 피크가 걸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전진을 하고 아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등반 시간은 총 9분이 주어집니다. 네, 마리아 톨로쿠니나 선수는 7번째로 진출을 해서 지금 결승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현재 4분 정도 소요를 했고요. 네. 남은 시간이 5분입니다. 현재 다른 선수에 비해서 시간도 많이 짧은 상태로 등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킥킹도 아주 좋고요. 네, 어느덧 아이스캔디 구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선수가 아이스캔디 부분을 어떻게 잘 진출을 해서 다시 다음 아이스캔디로 넘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스캔디 구간이 크럭스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다운 클라이밍 구간이 또 마이 구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1차 크록스 구간은 지났고요. 네. 이번에 그 아이스 캔디 부분이 2차 크록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은서 선수가 그 추락한 그 부분, 언더 부분이 3차 크록스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아이스 캔디에 고정을 한 상태. 네, 마리아 선수. 네, 안정적으로 네, 자세 취하고 있고요. 아, 표정에서도 여유가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 상당한 훈련을 했겠죠. 네. 네, 준비도 많이 했을 거고. 네, 두 번째 아이스캔디에 이제 고정을 했습니다. 네, 피겨4로 자세 바꿔줬고요. 네, 피겨9. 네, 정말 네,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거의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사실 저렇게 경기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리아 선수 대단합니다. 이 경기는 우측 화면을 보시라고 아주 자신감이 있어요. 네.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서서히 네, 몸을 옮겨주면서 다음 구간 네,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선수. 네, 클립을 네, 성공했고요. 12월 달에 열린 보즈먼 월드컵 때 1위한 그 역시 선수답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네, 마리아 선수 안정적으로 현재까지 경기를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오른손 네, 뻗어서 아이스툴 고정을 했고요. 네, 이제부터 더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마리아 선수 네,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경기 네, 이제 다음 구간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제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번째 크로스 구간을 곧 네, 만날 때가 다 왔습니다. 네, 뭐 아이스캔디 부분은 아주 무난하게 지나왔고요. 네. 이제 세 번째 크로스 구간 언더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리아 선수 이제 왼쪽으로 트래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클립을 했고요. 네, 잠시 펌핑을 조금 풀어주면서 네, 다음 파이팅을 뭐라고 하죠? 네, 다운 클라이밍 구간으로 네, 진입을 하겠습니다. 다바이 다바이가 다바이 다바이. 러시아 러시아로 다바이. 네, 네, 대단합니다. 네. 선수 대단합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앞선 선수들이 좀 발이 빠지는 현상이 많았었는데 네, 마리아 선수 안정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도 앞에 나왔던 선수보다 제일 짧게 전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약간의 네. 위기였는데 네. 네, 바로 자세를 고쳐 잡았어요. 네, 이제 밑에서는 관중들이 이제 다바이 다바이라고 네,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 크게 두 번 스윙을 해 봤는데 실패를 했고요. 네, 마리아 선수. 네, 피겨 9으로 앞에 신우 선수도 저 부분에서 어렵게 걸긴 했지만 이 선수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마리아 선수 아, 다시 한번 크게 취해보는데 네 번째도 지금 아, 다섯 번째에 걸리네요. 네, 역시 선수 대단합니다. 네, 마리아 선수 과감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몇 번의 실패를 하게 되면 조금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렇죠. 마리아 선수 대단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1분 채 1분 남자는 시간. 이 선수가 얼마만큼 전진할 것인가. 네, 이제 12시 방향으로 네, 클링을 한 상태. 네, 마리아 선수 이제 다음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요. 아, 약간 피크가 미끄러졌었는데. 네, 마리아 선수. 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20초도 안 되는 시간인데요. 네, 마리아 선수. 아, 다음 구원까지 진행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네, 마리아 선수.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네, 5초 남았습니다. 아,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네, 마리아 선수. 네, 끝까지. 아, 시간 다 됐네요. 네. 마리아 톨로코니나 선수. 아, 하지만 경기 시간을 다 쓸 만큼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대단한 선수입니다. 선수가 9분을 다 쓰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리아 선수가 사실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다운 클라이밍 구간 이후에 사실 발이 빠졌었고 여러 또 시도를 하는 그런 부분도 보였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정말 끝까지 루트에 남아있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마리아 선수